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그만하거라, 그만!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오늘 나는 이제까지 그랬던 것보다 너희 영혼의 복리에 대한 훨씬 더 큰 소망과 염려로 마음이 무겁도다. 참으로 내가 너희 마음에 간악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일은 나의 영혼을 슬프게 하며 나를 지으신 이의 면전에서 나를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게 하는도다. 또한 내가 너희 아내와 자녀 앞에서 너희에 관하여 이처럼 담대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엄격한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너희의 죄악에 따라 너희를 훈계하여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 더 크게 해야 하므로 내 영혼이 괴롭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명에 따라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해야만 하느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이니라.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금속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약속의 땅인 이 땅에 극히 풍부하니라. 또 너희 중 몇몇이 이를 너희 형제들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다는 이유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 여기고 너희 값진 의복으로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훌륭하다 생각하여 그들을 핍박하는도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의롭다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로다. 그는 너희를 정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면 반드시 그의 심판이 속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 너희는 그의 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희 마음속 이 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라.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그들도 너희와 같이 부하게 되게 하라. 그러나 너희는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 의도, 즉 벗은 자를 입히며 줄인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주며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구제하려는 의도로 부를 구하라. 한 생명은 그분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니라.